인간이 가지고 있는 진짜 본연의 가치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. 인간이 단순히 시간이 지나면 먼지로 갈 존재가 아니라 인간의 가치는 뭐냐? 고대 히브리 사람들은 인간은 아담이다. 100년 동안 생명이 있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다. 이 그리스 사람들은 조금 더 희망적으로 엔트로포스란 말이 두 다리를 땅에 대고 하늘을 보는 존재란 뜻이에요. 인간은 유한하지만 무한을 지향하는 존재라는 거예요. 그래서 인간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인간은 모든 사람들이 현재 자신이 아니라 자기가 되고 싶은 자신이 자신의 인간이 되어야 된다. 이거를 희망이라고, 열망이라고. 희망, 열망 보입니까? 사람들은 이게 보이지 않는다고 너무 무시합니다. 인간 삶의 의미가 있을까? 그 의미는 무엇일까? 이게 인간의 삶을, 존재를 가치 있게 만드는 건 의미하고 아름다움이라고 생각을 해요. 의미는 내가 내적으로 내 삶을 발휘하는 문법과 같은 거예요. 아름다움이란 무엇이냐? 내가 내 삶의 존재일 뿐만 아니라 내가 사는 삶이 나에게 감동적이에요. 나에게 감동적일 때 상대방이 뭐냐? 감동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. 그것이 아름다움이거든요. 그런데 사람들이 아름다움을, 사람들이 원하는 걸 하는 것이 아름답다고 생각을 해요. 그건 인기라고 그러거든요. 많은 사람들이 우리 삶을 무대 연극이라고 말하죠. 여기는 좀 배우거든요. 여러분이 맡은 배역은 무엇입니까? 그 배역을 찾는다면 여러분이 저 하늘의 별보다, 북극성보다 더 빛나는 별이 될 거라고 확신하거든요.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진짜 본연의 가치는 자기가 해야 되는 유일한 자기만의 임무, 그 별이 저 하늘의 별보다 더 빛난다고 생각을 하고, 이 마음속에 흘러나오는 선율이 그 유명한 하이든의 교향곡보다 더 아름답다고 생각을 할 때 인간의 본연의 가치가 서서히 나오지 않을까,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Oh.